정성에서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만났잖아. 맞아. 다 같이 우리말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얘들아, 어? 얘들아, 소식 들었어? 어? 네? 황제께서 일본에 의해서 독살당하셨대. 뭐? 세상에. 얘들아, 곧 민족 대표분들이, 곧 조선 민중들이 모두 모여서 만세운동을 할 거라고 하셨어. 우리도 소년소녀 결사대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 오케이. 우리 모두 함께하면 바꿀 수 있을 거야. 응. 이건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야. 우리가 앞장서서 이 태극기 휘날리자. 안타깝게도 민족대표 33명이 태화관에서 체포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의지를 담은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그 선언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반맞는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고 이를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널리 알리는 터이다.
아니,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우리 유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니. 조선은 유교의 나라다. 500년 조선의 터전이고 정신이며 생활이. 유교와 유림이 제외되고 천도교, 기독교, 불교 같은 종교단체 사람들만 민족대표로 구성되다니. 나라 망친 책임을 져야 할 유학자들이 독립선언에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으니 세상 무엇과 도로하고 썩은 유교라 욕할 것이네. 그러게 말이지. 신상, 우리도 이 부끄러움을 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해.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난, 자네도 모두 역사의 죄인일세. 옳은 말일세. 자네는 나와 함께 소종의 장례가 끝나는 대로 성주로 내려가세요. 그곳에 우리와 뜻을 함께 해줄 분들이 계실 것이네. 사실 유림은 선언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조선이 외적의 노예가 된 것도 우리 유학자들이 부패한 탓인데, 이번 독립선언서에 유교대표는 한 사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니 모두가 우리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각상 분노와 수치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한시도 지체 말고 우리도 독립을 위한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 말이 맞나? 이내라 온 백성이 독립운동을 외치고 있는 이때 명색이 그리는 선비라는 자가 어찌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림이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집 독립운동을 독립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 독립운동? 예. 조선 안에서 손병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선언서를 이미 발표했으니 우리 유림들은 나라 밖으로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는 국제운동을 벌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오. 예. 국내에서 종교인들이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을 먼저 시작했으니 우리 유림들은 국외로 눈을 돌려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펼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맨주먹으로 싸우는 우리 처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릴 분명히 도와줄 것입니다. 유림이 앞장서서 국제적 인정을 받기만 된다면 우리도 독립운동 선봉의 선모라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산의 말이 맞습니다.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결의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시지요. 정국 유림의 뜻을 모아 우리의 독립 의지를 천명하고 조선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정국 국제 정의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살 길이... 오늘 세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시간 급합니다. 일본은 벌써부터 국제평화회의가 군란세에서 열리게 되며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오리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술수를 쓰다니. 네. 이용직을 정당 대표로, 김윤식을 유학자 대표로 세워 조작된 독립선언서 한일분리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뭐라고? 독립선언서요? 조선 사람이 독립을 원치 않는다. 하! 게다가 한일분리청원. 일본과 떨어져 살기를 우리가 원치 않는다. 조선 천지에 그런 자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김윤식 같은 자를 유림의 대표로 독립불언서를 제출하다니. 하하! 이거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침 우리 국권을 회복하고 국토를 되찾을 기회가 왔으니 세계 만방에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뜻을 담은 경문을 선하고 유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급합니다. 방문하는 선비라면 의로운 일에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우선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가며 경문 배포와 명첩을 모아줄 문종을 찾아야 합니다. 혹여 순사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우리 야송 송씨 문중에 맡겨주시게. 자네도 와봐서 알겠지만
우리 백제각이 외진데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의 눈을 피하기가 쉽상이. 내 문중 사람들과 협의하여 유림의 경문을 전달하면 불모을 것이야. 그람되지만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뭐냐? 가문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지만 저희 가문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본 신사들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우리 문중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배후를 캐내려고 심한 고문을 할 것입니다.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그런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중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넓은 지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서느라 가산을 모두 탕진해 자식들 교육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살 길이 막연해진 가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야성송 씨 가문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심산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일이라 하시면서 왜 숙부님께서 일을 떠맡으시려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문중은 나서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탐하지 못할까? 이들 눈에는 내 식구와 가문만 눈에 보이고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단 말이냐? 내가 니들을 그리 가르쳤더냐? 그러고도 유학산에 선비네 하면서 이소리 칠 수 있겠느냐? 부부를 누비야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걱정스러운 마음들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난 이번 소원서를 보내는 일에 내 이 한 몸을 기꺼이 바칠 것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일이 의리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려있다. 나라가 회복되면 죽어도 산 것이요.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명종임금 때 야성송 씨 충숙궁파의 야계 할아버지가 거두신 바로 그 길이다.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나를 따를 자 누인가? 저 백은 야성송 씨 충숙궁파 17대 종손으로 숙부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나이 18에 아버님을 여의고 제 개인사와 문중일을 숙부님께 의지해왔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믿고 따르는 숙부님께서 독립청원운동에 나서시니 제가 그 뜻을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과 종손께서 직접 나서주신다니 정말 힘이 납니다. 거창에 계시는 곽종석 선생과 우리 성주의 장석영 선생께 경문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를 전국의 유학자들에게 보내 서명자를 귀합해야 합니다. 어서 우리의 뜻을 담은 경문을 전하고 뜻을 함께할 분들의 명첩을 모아야 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 야송송 씨 문중이 맡을 것이니 우리 백제각의 젊은이들이 유리, 영남, 호남, 충청의 유림들을 찾아가 우리의 뜻을 밝힐 것이네. 그러면 의리를 중시하는 선비들은 모두 다 동참할 것이라군요. 숙부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의리를 믿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10여 년 전 일제가 철로를 설계할 때 우리 성주 유림 모두가 나서서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성주에 괴물 같은 철도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선산을 지나고 우리 문전 옥답을 내달리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며 결사 반대를 했었지요. 그래서 성주 대신 이웃 김천에 철로가 놓였고 김천에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모여들어 김천은 더 부자 동네가 된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택미지라는 책에서 옛날 성주는 이랬다고 합니다. 성주는 영남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어서 씨를 조금만 뿌려도 수확이 많다. 고향에 뿌리 받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넉넉하여 떠돌이가 없다.
모두가 이렇게 부러워하던 성주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복의 인간이! 자네는 숙부님과 신산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도 그런 말을 입에 담는가? 우리는 글을 읽는 선비일세. 선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수련을 통해 배우고 만들어지는 것이라 아버님께 배웠네. 일상에서 부딪히는 일에 선비로서 의리를 다하고 선비로서 실천하라고 숙부님께서 누누이 당부하지 않으셨는가?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워 성주를 뚫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우리도 살고 가문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네. 재산을 모두 헐값에 넘기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자신만을 위해 선비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일본에 아첨하는 무리들도 보았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죽는 법이지.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다고 하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볍다고 하지. 자네들은 어떤 죽음을 택할 것인가? 나는 의리에 부족함이 없는 길을 택해 심산 선생과 숙부님과 함께 할 것이네. 그것이 바로 우리 야계 할아버지께서 평생 걸어오신 의리를 실천하는 바로 그 길이지. 나는 자진해서 죽을지언정 맹세꽃 일본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이야. 어른들께 심려를 끼쳐 참으로 송구합니다. 글을 읽는 선배라면 마땅히 바른 길을 가야지. 아무렴 자네들도 나라를 위해 힘써 주리라 믿고 있네. 이러도 나시게.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어려운 일에 이렇게 나서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내 나라를 위하는 일인데 고맙다니요. 당연히 나서야지. 이제 우리 성주에서도 다른 지역들처럼 만세운동이 일어나길 의견을 논해야 할 것이네. 숙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온 나라가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고 우리도 어서 나서야. 우선 성주 사람 모두가 독립 만세를 외치자는 경문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고을 만세운동 경문은 내가 직접 쓸 것이야. 제목을 통보 국내문으로 하고 싶은데 어찌 생각하시오, 심판? 통고 국내문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통고 국내문이라고 하면 성주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가 독립 만세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알리고 통고하는 글이라고 다들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주신 통고 국내문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일일이 붙으러 쓸 수는 없습니다. 인쇄를 해 여러 부 찍어야 성주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멀리 대구까지 가야 할 것이고 그러다가 자칫 말이라도 새어나오면 일본 순사에게 곧 발각될 것입니다. 달인의 눈을 펼 방도가 뭐 없을까요? 무슨 방도가 없을까? 혹시 대구까지 나가지 말고 나무판에 글을 새겨 우리가 직접 찍어내는 건 어떨까요? 나무판을? 예. 백스각 근처에 저희가 다니던 작은 서당이 하나 있습니다. 공강서당이라고. 그 서당 마루가 단단한 감나무인데 그 마루장을 하나 빼내서 글을 새기면 나무가 단단해 여러 부 찍어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마룻바닥 이상하다 눈치채면 어쩌겠는가? 정문을 다 찍은 뒤에 다시 끼워넣으면 감쪽 같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숙부님, 경문을 찍어내는 일은 이건에게 맡겨보시오. 그러자. 자, 이제 숙부님께서 경문을 쓰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게라. 이 대목을 가져오느라. 예. 생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색학 사람들에 의해
영남, 호남, 충청의 선비 137명의 서명자가 규합되었습니다. 그중 성주 사람은 15명이나 됩니다. 3월 22일 성주 출신의 김창숙이 성원서를 잘라 이투리로 삼아 상해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일본 순사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1919년에 일어난 유림들의 독립청원운동을 파리에 보낸 긴 글이라는 뜻으로 파리 장서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꼭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몸 조심들 하게. 예, 온 백성들의 소망과 어르신, 그리고 여러 유림들의 뜻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어서들 가보시. 예.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도 정신없이 공부만 했잖아. 그러게, 상의도 그렇게 갑자기 다시 내려가버리고 걱정되긴 한다. 여기 가서 그랬을 거야. 우리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힘들 때 서로 의지도 많이 했잖아. 고향 친구니까 나도 같이 가자.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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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장에서 태국기와 병문을 홍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두 함께 만세 운동을 펼칠 것이다. 시장은 이미 인산 인해라 합니다. 자네들도 준비는 되었는가? 큰 문제는 없었겠지? 예, 예. 병문도 삼천여장 준비해뒀습니다. 저희 백색학은 외진대 위치하고 있어 안전하게 병문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락에는 태극기도 넉넉히 그려주었습니다. 그럼 어수들 움직이시나? 이것을 나눠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야. 예. 상희야! 너희가 어떻게 보고 싶어서 왔지? 우와, 근데 여기는 장날인가 봐. 어? 저분들은 뭐 하시는 거야? 아, 성주 유림분들이신데 오늘 이 장에서 만세운동을 하신대. 그래서 나도 나와본 거야. 정말? 그럼 우리도 함께 해야지. 가보자. 어르신,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앞에 나서주니 든든하구만. 고맙네. 자네들도 그러면 우리와 함께 태극기와 병문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네, 저희도 어르신들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자, 예. 백색학 사람들은 4월 2일 일어난 성주 장날 만세운동에도 통보인내문을 대포하여 3,300여 명에 달하는 성주 사람들을 장터에 모았습니다.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나라가 회복되면 죽어도 산 것이,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것이. 양동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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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진 않으셨을까? 백제각이라는 곳이 외진데 있고 사람 눈을 피하기 좋아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셨을 거야. 그곳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내신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렇다고 들었어. 자, 향이 얼굴도 봤고 만세 운동에도 동참했고 우리도 이제 서울로 올라가 보자. 향이야, 늘 건강 잘 챙기고 조심해야 돼. 얼른 올라와서 같이 또 공부하자. 그래, 꼭 다시 만나자. 우리 갈게. 가볼게 향이야. 힘내. 네. 수야, 많은 일이 일어나고 변화하고 있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소리치고 있어. 우리 마음속에 얼어갔다 위로해. 억눌린 사람들 마음에 문을 열고 있어. 나눠 대신해서 용기를 내고 있어. 내가
장이야, 조선은 꼭 독립될 거야. 밤새워